안녕하세요. 도전 퀴즈 이영미입니다. 퀴즈와 함께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 오늘은 울산 오편 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재호 수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12월 22일이 동짓날로 알고 있는데요. 네. 상제님과 태모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동지의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동지는 24절우의 22번째 절기로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그러나 동지는 일양이 시생하는 즉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의 따뜻한 향기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세시명절로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지 팥죽을 먹는 이유는 붉은 팥이 액을 막고 잡기를 없애주기 때문인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동짓날은 한 해에 상스러운 천지기운을 받는 첫날이기 때문에 부정타는 것을 조심하며 건신하였습니다. 태모님께서는 동짓날이 되면 항상 성도들에게 설을 잘 쉬어야 하느니라 하시고 동지지성을 지성으로 잘 모셔라 하셨습니다. 상생방송 시청자들께서도 새롭게 출발하는 동짓날 동지설을 잘 쉬시어 상스러운 천지기운을 받아 한 해를 무탈하게 보내시고 무술년 한 해 동안 집안에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도 일양이 시생하는 동지설을 잘 쉬어 상스러운 천지기운을 잘 받고 싶습니다. 그럼 첫 참가자 모시고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옥현도장 심화윤 태열랑입니다. 네, 심화윤 도생님께서는 도봉 수행을 통해 특별한 체험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누구나 체험하는 보편적인 체험인데요. 2000년에 입도를 해서 새벽 6시에 광암도장에서 수행을 몇 개월간 꾸준히 하면서 체험을 했었습니다. 몸이 도공수행을 처음 하니까 몸이 내 의지와는 다르게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면서 격렬하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도공수행이 끝나고 나니까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백회 쪽에서 마치 호흡을 할 때 코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백회로 호흡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백회로 호흡수처럼 시원한 기운이 내려오는 것을 느꼈고 이전에 어두운 나와 그 다음에 지금의 밝은 나가 너무나 대비되면서 사람은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도공 수행을 통해 극적인 체험도 하시고 마음의 평화도 얻는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제님 진리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도전 공부의 특별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나고 싶어 했던, 듣고 싶어 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과 생애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축복이고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도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심하연 도생님께는 도전 11편에 대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태모님께서는 성수 6살에 부친상을 당하시고 9살 되던 무자년에는 차경석 성도의 부친이기도 한 차치구의 집으로 이사하시게 됩니다. 차경석 성도의 부친인 차치구는 태모님의 고모부다. 네, 정답은 X? 네, X입니다. 정답은 고모부가 아니라 이모부입니다. 네, 맞습니다. 태모님의 유년 시절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도 OX 문제 나갑니다. 태모님께서 한 성도에게 상제님 성탄치성을 올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상제님 성탄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태모님의 명을 받아 성탄치성을 준비한 인물은
차경석 성도다. 하나. 네, 망설이시길래 제가 카운트다운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맞추셨네요. 차경석 성도는 태모님의 명을 받아 성탄치성을 준비했었죠. 상제님은 어천 후 처음으로 봉행한 성탄치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한 성도에게 너 오다가 사람 보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그 성도가 영문을 몰라 무슨 사람 말씀입니까 하고 여쭈니 태모님께서 야 이놈아 사람 말이다 사람 하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천지 대업을 개척할 일꾼을 태모님께서 무엇이라 부르셨을까요? 네, 시간을 더 드릴 수 없었습니다. 네, 정답은 참사람이었습니다. 천지의 대도정신에서 본 사람다운 사람, 천지 대업을 개척할 일꾼을 찾는 한탄 어린 말씀에 대한 일화였습니다. 다음도 주관식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각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하니 이것은 세계 창생으로 하여금 천지의 영원한 복록과 수명을 받아내리게 하는 주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태모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어떤 주문일까요? 정답은 진액주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수호사님, 네. 태모님께서는 각 주문의 근본 정신을 깨우쳐주신 걸로 아는데요. 네. 진액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상제님께서 인간의 모든 꿈과 이상을 이루는 천지 성공의 열쇠로 내려주신 것이 바로 천지 진액주입니다. 진액주는 신천지 가가장세 1월 1월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지기검지 원희대강 명덕관음 파름팔량 지기검지 원희대강 삼계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존관 성재군이란 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신천지에 대한 소식,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인생의 근본 주제인 경제, 수명 등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77자로 구성된 이 글 속에 진리의 정수, 진리의 혼으로 압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진액주 속에 진리와 인생의 정수, 혼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관식 문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모님께서 천지 공사를 행하실 때에는 하늘과 땅이 떨 정도로 엄하게 하시고 신장들을 자주 부르셨습니다. 악귀나 잡귀가 범접하면 하늘을 향해 부른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금난 장군. 힘차게 한 번 더 외쳐주시죠. 금난 장군입니다. 네, 금난 장군 정답입니다. 천지공사의 위엄과 기강을 통해 어머니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심하연 도생님, 네. 오늘 도전 퀴즈 멋지게 잘 풀어주셨는데요. 네. 그냥 끝내면 좀 아쉽겠죠? 네. 네, 즐겨 암송하는 성구가 있으신가요? 아, 네, 있습니다. 그럼 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6편 75장 5절입니다. 고충일 때 무상사하니 헌납상경 독개인이라
평생의 외로운 충절은 필적할 선비가 없으니 삼경까지 충원을 올리는 사람 오직 그 혼자뿐이네. 인데요. 이 시의 주인공처럼 평생의 외로운 충절을 바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네, 심하연 도생님의 진실한 마음을 담은 도전 성구암송 정말 멋집니다. 상제님께서 보배로 여기실 멋진 신앙 하시길 바라며 총 네 문제 맞추셨습니다. 다음 참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옥현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한경훈 태월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경훈 도생님, 앞에서 심하연 도생님 문제 푸는 거 보셨을 텐데요. 어때요? 더 잘할 자신 있으신가요?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한경훈 도생님께서는 성숙한 신앙을 하시기 위해 상제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고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했는데 신앙을 하면서 상제님을 모신다는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많이 부족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상제님을 모시는 거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좀 더 성스럽게 좀 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거기 몸가짐이나 이제 청소 올릴 때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하고 그리고 항상 천지를 부모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에 좀 많은 변화가 생겨서 좀 더 신앙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멋지시네요. 한경훈 도생님의 멋진 고민 해결을 들으면서 첫 번째 OX 문제 드립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천지의 서약을 했으면 정심정도로 믿어나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믿으면서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 정답 X입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올바른 믿음에 대해 내려주신 경책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도 OX 문제 나갑니다. 최수훈 대성사는 상제님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았습니다. 이때 상제님께서 주문을 받으라 라고 하시며 내려주신 주문은 천지 진액주다. 정답 X입니다. 진액주가 아니라 뭘까요? 시천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천지의 주인 상제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노래 시천주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도전 1편 1장 8절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 원시 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자,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해와 날짜는 언제일까요? 정답 1871년 9월 19일입니다.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음력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에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 상제님의 탄강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도 주관식 문제 이어집니다. 평소 구도자의 삶을 갈망했던 김형렬 성도는 23세 때 내가 한번 상제님을 만나보리라 결심하고 고부로 향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우연히 발길이 단 태인 매당의 한 사찰에서 상제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불출함입니다.
정답은 태임 매당에 있는 불출함 맞습니다. 수호사님. 네네. 네. 김형렬 성도가 처음 상제님을 만나게 된 불출함 사건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김형렬 성도는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나 일찍부터 도의 뜻을 품고 있던 차에 상제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결국 상제님을 만나 뵙겠다는 결심으로 고부로 향하게 되는데요. 우연히 불출함에서 상제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 과정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일화입니다. 한 쌍의 돌부처가 솟아올라 위력불을 조성한 불출함 바로 이 장소에서 김형렬 성도를 만나신 데에는 위력불로 강세하신 상제님의 깊은 의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결국 김형렬 성도는 이날의 인연으로 뒷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도문의 식주인이 되어 한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네, 김형렬 성도와 상제님의 운명적 만남의 장소, 불출함에 대한 말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문제 하나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 문제도 잘 맞추실 자신 있으시죠? 네. 네, 그럼 멋진 기도 제스처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도솔천의 천주이시며 장차 인간으로 내려와 삼회설법으로 천하 창생을 건져 용화낙원 세계를 연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언급한 도솔천의 천주인 이 부처님은 누구일까요? 정답 위륵불입니다. 네, 미륵불 정답입니다. 구원의 구처, 조화조 하느님 미륵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도전 퀴즈 참가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동안 방송으로만 보다가 직접 참여하니까요. 참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 아주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증산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음에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훈 도세님, 오늘 총 다섯 문제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제님의 위대한 선물, 도전에 담긴 생명 말씀, 읽고 또 읽어 5만 년을 이어갈 온 인류의 진리 원전, 상제님과 태모님 생애, 인류 위해 대속하시고 오직 한 마음 살려내자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진리의